만점 정혜경입니다. 야심한 밤에 찍게 되었어요. 나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트는 이 조개 아트인데요. 얘랑 다르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조금 작게 해가지고 오밀조밀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팁인데 조금 더 얘는 커 보이고 얘는 조금 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얘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껌으로 붙여놨거든요. 얘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샐러드 파츠예요. 그래서 샐러드 파츠를 이렇게 중간에 붙여볼 수 있어요. 되게 예쁘죠? 이렇게 손톱에 올리면 저 지금 이거 몇 분을 해드렸는지 몰라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통젤 포니젤로 95번 은색을 꺼낼게요. 브러쉬는 2번. 그래서 이 브러쉬를 가지고 은색을 자, 처음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이렇게 중간을 먼저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거예요. 자, 그 지금 이 썸머 딜라이트 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할 건데 썸머 딜라이트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얘는 뽕샹뽕샹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두께감이 많이 생길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밑에 병제를 깔아주기보다는 이렇게 통제를 깔아줘서 훨씬 더 좀 얘가 밀착감 있고 조금 더 납작하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아트를 했을 때 훨씬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글리터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글리터를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위에다가 이제 바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틴트를 하고 나면 막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살짝 나만 느낄 정도로 보이는 정도. 그래서 조금 여름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거 아트를 좀 따라해서 아무래도 밑줄을 올리시는데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두 번을 발랐어요. 자, 색깔 포니젤로를 올려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썸머 딜라이트를 하나씩 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렵게 하는 방법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밤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데 밖에 누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또 어렵게 하는 방법이랑 복잡하게 조금 하는 방법이랑 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다 쓰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색깔은 몇 개만 써봤는데 손님을 할수록 약간 스킬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색깔을 쓰게 됐어.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해볼게요.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자, 일단 은색 버전은 일단 저쪽으로 가고요. 자, 포니젤로 아이들의 뚜껑을 이제 열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노랑이 중간에 있고 주황, 핑크 요렇게 순서로 가는 거네요. 자,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제 발라볼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중간에 점 콕 찍어주고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색깔 한 번에 통젤은 발색이 딱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주고 막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 다음에 연두 형광연두 색깔의 두께를 너무 두껍게 만들어버리면 얘가 그라데이션을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때 됐을 때 너무 떡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문을 다음엔 잠그고 해야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신랑이 가까이 있지만 못 믿은 건 아닌데 왠지 전화를 해도 빨리 안 내려올 것 같은 느낌. 그게 못 믿는 건가? 저희 신랑이 이거 유튜브 올려주거든요. 동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해주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서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만 대충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베이비베어 그라데이션 브러쉬 가지고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톡톡 쳐주기만 해요. 그냥 경계만 살짝 무너뜨리는 정도로만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마른 페이퍼에 닦아주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끝쪽으로만 사용을 하셔서 왔다 갔다 해서 풀어주고 또 왔다 갔다 해서 풀어주고 또 왔다 갔다. 많이 쳐주면 많이 쳐줄수록 많이 풀리긴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해서 펴주고 해서 대충 그라데이션 돼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쁘게 보이거든요. 어차피 위에 틴트를 올릴 거라서. 자, 그래서 글리터도 넣고 싶으시면 어떤 색깔이든 다 넣으셔도 예뻐요. 오팔브릭 넣으셔도 되고 스노우폴링 넣으셔도 되고 다 하시면 예쁘게 나오는데 많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미경화를 닦을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실로 한번 코팅을 할게요. 베이직실에 구멍이 뽕뽕 나시는 분들은 항상 미경화를 닦고 바르시거나 아니면 두 번 바르시거나 아니면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바르시거나. 알겠죠? 자, 살짝 큐어하고 나와서 두 번 바를게요. 미경화 정도가 두 개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바르시고 큐어하고요. 자, 은색도 한번 바를게요. 저는 이걸 찍는 목적이 저랑 거래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제품을 잘 사용하시는 거에 목적이 제일 1번이에요. 제품을 새로운 걸 더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제품이 잘 쓰이기를 바라는 게 저는 1번 목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게 있거나,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미경화를 닦아주고요. 미경화를 닦았어요. 얘를 이제 동시에 올려볼게요. 하나씩. 자, 노랑을 먼저 1번 브러쉬로 갑니다. 딥라이너로. 자, 미경화를 닦았죠? 자, 중간부터 해서 천천히 가지고 가야지 얘가 따라올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점도가 좀 있는 아이라서 얘를 한 번에 훅 하고 가져가 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 훅 하고 가져가 버리면 분만 가고 젤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갔던 애들은 더 빨리 가도 상관이 없죠? 젤이 워낙에 있으니까. 큐어하고요. 핀큐어로 해도 될 만큼 되게 큐어가 잘 돼요. 콧대를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큐어. 밑에 얘가 젤이 있으니까 조금씩 굳는 것 같아요. 옆으로 치우고 갈게요. 자, 조금 낮게 하고 싶으시면 이거보다 양을 조금 덜 올리시면 되겠죠? 램프 해놓고 노랑도 올릴게요. 여기다가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를 너무 눕히지 마시고 조금 브러쉬를 세워가지고 해주시면 훨씬 더 콧대가 잘 서요. 얘가 훨씬 잘 보인다, 그죠? 색깔이 있어서. 자, 밑에 볼록하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에 양을 이렇게 주고 규어. 그러면 이제 밑에 쪽이 조금 더 재밌게 볼록볼록해지겠죠? 엠보싱 같이. 자, 이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다음 노랑, 그다음 주황. 처음에부터 너무 많은 양을 올리지는 마시고 조금 작은 양으로 해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양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금방 교화되죠? 엄청 금방 돼요. 이렇게 주황 올리고 반대 여기다가 또 주황 해볼게요. 꼭 주황 위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랑이 밑에 있어도 돼요. 좀 작게 만드시면은 노랑이 밑에 있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금방 되는 아트죠, 정말. 근데 손님들의 만족도는 되게 커요. 뭔가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뭔가 되게 많이 애를 많이 쓴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아트라서 되게 샵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기 되게 좋은 아트죠. 노랑, 주황하고 핑크 올릴게요. 두 개가 되게 틀린 스타일이죠? 그죠?
그어주고 그죠? 얘네 두 개는 완전 틀린 스타일이죠? 은색을 깐 거랑 밑에 색깔을 깐 거랑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해주고 큐하고요. 그 다음 Y로 핑크 오늘도 손님이 엄지에 두 개를 하셨는데 다른 데는 나비를 막 그리고 형광색으로 틴트로 그리고 엄지에는 얘 두 개 조개를 했어요. 근데 색깔을 다 비슷하게 써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교화 그런 다음에 여기 체리 색깔 그래서 오늘 손님을 하는데 핑큐어를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다 놔뒀는지 그래서 램프에 넣어야 되잖아요. 고객님 빨리 이렇게 빨리 넣어달라고 엄청 많이 외쳤어. 흐르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하고요. 또 나머지 아이도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새벽이거든요. 이거 찍고 왜냐면 내일은 스파르체 교육이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세미나가 있고 손님도 예약이 계속 있고 이래서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미리 쭉 좋아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네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연두색. 램프가 켜져 있어서 램프에다 넣어버렸어요. 연두 색깔이 예뻐서 진짜 저희 그 어텀 딜라이트도 있잖아요. 아시죠? 그것도 가을에 이렇게 하면 예쁘겠어요. 그죠? 색깔 쓰기 나름이니까 진짜. 얘는 되게 잘 보인다. 그쵸? 바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붙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좀
쓸어서 없애줘야 돼요. 몇번 이렇게 긁어내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연두. 큐어가 빨리 돼야 돼서 핀큐어가 필수예요. 정말. 그런 다음에 큐어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청록색을 바로 하면 좀 파랑하고 보라가 너무 옆으로 가가지고 안 이쁜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나중에 넣으려고요. 파랑. 그러니까 이게 발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발에 꼭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파랑 똑같이 꼭 밑에 그 색깔 그대로 안 올라가도 돼요. 어차피 예쁘게 보여요. 상관없어요. 얘가 약간 이렇게 쫀쫀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안 쫀쫀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디자인이죠. 점도가 되게 중요하죠. 자, 닦고 이렇게 해줘서 전체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보라. 보라보라. 갖다 갖다 대고,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속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하고 한 번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유튜브는 돌려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려서 보시면 되니까 몇 번씩 재생 가능하잖아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색깔을 옆에 조그만하게 하면 더 이제 좀 더 세심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애들까지 해주니까 귀엽더라고요. 계속 뭘 떨어뜨리죠. 브러쉬 케이스가 떨어졌어. 자,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 은색이 예쁜지 색깔이 예쁜지
정말 취향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은색에다가 하면 빨리는 되는데 또 약간 요런 화려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죠? 램프가 켜져 있으니까 램프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손톱이 밑에 있다면 핑크가 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진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흰색 줄을 여기다 그릴 건데 뭐가 더 예쁘세요? 전 얘가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여기 흰색 통제를 가지고 조금 더 얘가 얄쌍해 보이면서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옆에 라인을 그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일자로 라인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끝이 날렵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끝이 조금 이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선으로 훨씬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긋는 게 훨씬 더 라이트 조명을 받은 것 같이 예뻐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으로 아예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제 얘가 선이 좀 일자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방향이 양쪽이죠.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훨씬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탑젤 바르고 요 파츠를 이렇게 붙이면 아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왕왕 너무 귀엽다. 지금 몇 개째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발에도 해보시고 발은 이거 하고 다른 발가락은 형광색 바르고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되게 예쁘죠? 그죠?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두꺼워서 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요런 글리터 어반에 있는 거 요런 거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꼭 파츠 안 붙이고 글리터를 붙이셔도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건 이쪽으로 주문도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